오늘은 가요계 최장수 그룹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의 매력도 한껏 보여주고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가수부터 캠퍼, 사진작가까지 프로 앤 잡러 백가 백성현 씨. 자 그리고 터지는 입담부터 작사 작곡 시원한 고음까지 미트제 믿고 듣는 제아시죠. 철파엠 스페셜. 우리는 빛이 나는 솔로 따라 따. For the troubles in your eyes this time I'm only looking at me myself and I know it's solo I'ma do it on my own 데뷔 이후에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한 백가 백성현 씨의 너를 축하해를 발매한 지아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윤 주인님이 오늘 철업디 여사친 지아 씨 나오네요. 두 분의 케미 기대됩니다. 아, 진짜 우리 방송으로 너무 오랜만이야, 재야. 진짜 보고 싶었어요, 오빠. 나도 I miss you much. Oh my god. Yeah. 역시 과해. 옆에서 뻘쭘해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네요. 네. 네 이런 거 할 때 같이 좀 대화를 좀 섞어줘요.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뭘 얘기를 해, 지금. 둘이 얘기하는데. 알았어. 네. 박세리님이 네. 백가님 저 컬투쇼 철파의 둘 다 애청자인데요. 백가님이 컬투쇼에서 말했던 다이어리에 쓰는 펜 잉크가 무게에 더해지는지 궁금하다는 거 제가 대신 출처를 밝히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걸 했잖아요. 네. 그 사연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곽지 작가님한테 에이 백가는 뭘 이런 걸 또 물어봤었는데 곽지 작가님이 아 이게 뭐 솔직히 글 쓴다고 뭐가 이렇게 무게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마는 솔직히 미세하게 무게가 더해진다고. 그렇겠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전 정보가 아니라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네. 그랬군요. 네. 어쨌든 아 근데 두 분 다 아침 라디오 오랜만인데 두 분은 사실 친분은 어떻게 돼요? 그 라디오를 통해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봤었고요. 그치 그쵸. 예, 네, 그 뭐지 시기가 겹치게 활동한 적이 많이 없어서 자주 보진 못했는데. 저는 가운데 황보가 네. 있어서. 네. 백가진 황보 씨랑 친하죠. 네. 지아 씨도 황보 씨랑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 둘이 다 친한데 완전 니들이 친하지 했더니 의외로 접점은 없었다고.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괜찮아요. 두 분이 사실 동갑 얘기더라고요. 맞았어요. 동갑 얘기고 또 우연히 2월 달에 같이 솔로 앨범을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서로 노래는 들어봤어요? 그 정도예요, 와. 둘이? 둘이. 야. 저희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럼요, 그럼요. 오늘부터 이제 들으면 되죠. 네, 네. 오늘부터 열심히. 백가는 저한테 CD를 주셨어요, 지금. 와, 실물 CD가 너무 좋아요. 영철이 형 해놓고 백성현. 네.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보통 뭐 노래 많이 들어줘야 하잖아요. 네. 못생긴 사람끼리 서로 도와요. 어머머머머머. 왜냐하면 내가 그랬거든. 자기도 못생겼다는 얘기에다가 네. 솔직히 성현아 네가 나보다 더 못생기지 않았어? 너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니 우리가 아는 형에서 결론이 안 나왔어.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근데 두 분 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뭐 생긴 걸로 뭐 할 그런 처지가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왜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네. 그 토론이 안 됐어요. 아 근데 두 분 다 너무 잘 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계속 가면. 재화가 여유가 더 생겨졌어. 그러면 솔로로 이제 멋지게 컴백한 네. 두 분의 노래를 각자 소개를 할 텐데 먼저 우리 그러면 Ladies and Gentlemen, Lady First 갈까요? 네. 지아 씨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너를 축하해란 노래는요. 제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고. 그리고 사실 이 노래는 가사가 정말로 좀 매력적인데 사실 어떤 나를 축하하는 말은 많잖아요. 생일 축하해, 결혼 축하해, 그쵸. 뭐 졸업 축하해 많은데 너를 축하해는 사실 잘 없어요. 그렇죠. 축하하는 네. 대상보다는 축하하는 네. 어떤 상황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를 축하해 하는 그런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노래를 듣고서 어떤 누군가를 바로 앞에 앉혀두고 그쵸. 근데 그 너가 누군지 물어봐도 돼요? 영철이. 뭐야 분위기 왜 이래. 너를 축하해. 어머머머. 분위기 좋다. 김성형님이 네. 오늘 제아씨 노래 찰떡인데요. 이 세상 모든 아이들 계약 입학 너를 축하해. 오늘이 딱 그거예요. 또 오늘 계약 입학하는 날이야. 맞았네요. 네. 김보선님 문자 한번 보실래요? 네. 너를 축하해 들으면 엄마가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울컥해요. 어머 이번 선물 줘야 되는
드리는 거 아니에요? 드려야죠. 보선님, 성형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야, 재하가 사실 가창력이 또 뛰어나잖아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노래를 잘 부르셔서 노래 못하는 줄 알았죠, 생각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몰랐는데 너무 잘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메인 보컬이잖아요, 부하거래. 네. 네, 같이. 그걸 작년에 알아주셨어요. 네. 네. 아, 네. 아. 그 학교에서 3대 있지 않았어요? 아. 이정, 네. 재하, 영현, 그다음에 빅마마 이영현. 학교에서 3대 네, 보컬이었어요. 아, 다. 아, 다 동갑이에요, 우리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하 노래 잘하는데 다들 놀래더라고요. 제가 가끔 보컬인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2819번님이 재하 언니 또 축하할 일이 있잖아요. 뭐요? 오늘 부하걸 데뷔 17주년 아닌가요? 예. 재하를 축하해라고 문자 왔어요. 예. 오늘 3월 2일이 딱 데뷔 17주년이네요. 맞아요. 다시 한번 더 컨그레츄레이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단톡방 있나요? 멤버들하고. 아, 오늘 만나요. 아! 17주년 만나는군요. 네. 어디서 만나요? 아, 몇 시에? 왜 오빠 오시게요? 아, 너무 개인적으로 물어봤네. 아, 저 알 겁니다. 약간 직업병. 어디에서 만날 건지 왜 물어봤지? 그치, 그치. 아, 오빠네 집 근처인 것 같긴 한데. 아, 네. 강남에서 만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멤버들 좀 안부 좀 전해주시고. 네, 그럴게요. 네. 가인한테 안부 전해줘. 나 콘서트에서 만났는데 아이유의 콘서트. 네네네. 쑥 지나서 오빠한테 누구 가인 가인에서 한 3주 못 알아봐가지고. 네네네. 꼭 전해드릴게요. 전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또 코요테는 올해가 25주년이네요. 와, 진짜요?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오, 진짜 오래됐구나. 왜냐면 제가 데뷔했는데 뮤직뱅크에서 막 코요테 나와가지고 저한테 선배인데 25주년 딱 좋잖아요. 지금 은혼식 이런 개념처럼 뭐 특별한 앨범 계획 이런 거 없어요? 없는데요? 신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차피 신지가 하자고 하면 해야죠. 네. 그건,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17주년, 25년 된 선배님들이신데 그럼 이제 백과 백성현 씨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예. 이번 앨범이 시인이야. 바람이 달빛이. 그리고 Close My Eyes. 이게 더블 타이틀 곡이네요. 네. 그중 일단 Close My Eyes 살짝 한번 들어볼 건데 네. 앨범과 노래 소리 직접 부탁드려볼게요. 네. 아, 네. 지금 나오는 곡이 Close My Eyes고요. 이 곡은 그 원래 가사를 붙이려고 했는데 가끔씩은 저희가 말을 안 하고 침묵할 때 뭔가 더 전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사를 안 붙이고 그 연주곡으로 만들다 보니까 작사가를 구하지 못하셨나요? 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피아노 곡으로 만들다가 뭔가 가사가 없으니까 조금 더 덧대다 보니까 이제 바이올린 입히고 비올라 입히고 뭐 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곡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오케스트라 곡으로 이제 만들게 된 곡이에요. Close My Eyes. 네. 가사 그래도 좀 너를 이런 느낌 날까봐 안 맞는 거예요. 네. 정확했네요.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컬투 나갔는데 그 태균이 형이 이거는 저기 마사지나 사우나 할 때 들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개그맨들은 네. 가사 없다 그러면 좀 시적으로 받아주는데 다 달라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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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눈을 감고 그냥 침묵하고 그냥 좀 예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오케이 이제 와닿네요. Close my eyes. 눈을 감 Close my eyes 무슨 뜻이죠? 나의 눈을 감는다 뭐를 네 뜻이죠. 네. 그 정도는 압니다. 네. 아, 노래가 좋다. 아니 앨범을 오랜 시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이거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준비는 아니고 지금 나오는 곡들 다 제 20대 때 만든 노래들이에요. 음악들인데 회사에다가 회사 사장님들한테 앨범을 내달라고 했다가 다 이제 거절을 당했죠. 이제 상업적으로는 안 되는 곡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20대 때도 거절 당하고 30대 때도 거절 당하고 그래서 계속 곡을 만들다가 지금 이제 40대가 돼서는 이제 제가 이제 앨범을 낼 여력이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개인 회사가 있는데요. 네. 사장님께서 음악을 들어보시더니 바로 내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20여 년 동안 그죠? 네 그렇죠. 네. 20대 만든 곡들이 40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지 씨랑 김종민 씨도 들어봤어요? 반응은 어때요? 모르겠는데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그럴걸요? 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직 얘기를 안 해가지고 서로 말을 왜 이렇게 많이 버벅거려요? 네? 아침부터 아침이라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캐릭터 아니세요? 네, 놀리고 싶어가지고. 네. 아니 8172번님이 백가 씨의 아버지가 앨범에 기타 연주를 참여하셨다는데 기사를 봤거든요. 어떤 곡에 참여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 거기 혼자 울던 밤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기타리스트세요. 그래서 평생 기타를 치셨는데
이번 앨범 제 개인 앨범이기도 하고 사실 그 전에 코요테 앨범에도 세션으로 참여하셨는데 이번 앨범에는 제가 한 곡 부탁드려서 아, 음악가 집안이야 그죠? 네, 아버지랑 함께 작업을 했어요. 어 유현일님 문자 지하 씨가 한번 봐줄래요? 네 백상현님 뮤비에서 현대무용 춤사위가 보통 솜씨가 아니시던데 따로 배우셨나요? 어, 무용을 배웠어요? 아 아니요 제가 원래 댄서 출신이라. 네 그. 어, 왜 웃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어. 아니 그냥 귀여워서요. 아, 네. 네. 댄서 출신이라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Close Eye My Eyes가 가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몸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셋 다 토크 어떤 방향이 다 네. 달라요 지금. 아, 네. 웃음 포인트도 다르고. 네. 그래서 재밌지 않아요? 양미란님 문자도 한번 봐주세요. 백가님 천재인들 사진도 잘 찍고 곡도 잘 만들고 춤에 랩에 못하는 게 뭐예요? 진짜 못하는 건 뭐예요? 아, 저 랩 잘 못해요. 아, 네. 아 그래요? 랩은? 네, 발음도 잘 안 좋고 그래갖고 랩은 잘 못해요. 미란님 못하는 게 있대요. 아, 네. 네. 자 김가유님이 백성현 씨의 바람이 달빛이 재하 씨의 너를 축하해 둘 다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보통 노래를 만들고 제목은 어떻게 붙이시나요? 어 그러니까 너를 축하해를 만들고 시작했어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축하인데 너를 축하해 이거였어요. 어 원래는 저도 이거 한 10년 전에 썼었던 노래인데 처음엔 생일 축하해로 시작했다가 좀 약간 위로로 이렇게 탁 바뀌면서 너를 축하해로 바뀌었군요. 네 가사에도 너를 축하해가 나와서 이것만한 제목이 없겠다 해서 너를 축하해 제목 너무 좋고 네. 바람이 달빛이는 어 그냥 상상하면서 네 어. 그냥 그 제가 이제 캠핑을 좋아해서 네, 산에 가거나 그럴 때 그 달빛에 막 나무가 흔들리고 이런 거 봤었는데요. 그거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백화 방송에 예능하고 또 느낌 달라요. 또 오늘 보니까 시인 같아요 진짜. 되게 정말 이거 깊이가 있어. 그 실물 CD도 받아봤는데 너무 아티스트 진짜, 어. 이거 진짜 따로 책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어. 다 진지하고 진중하고 멋진 우리 백가 백성현 씨예요. 네. 그리고 이제 9530번님은 재현 님. 네? 철업디랑 또 듀엣곡 내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리고 백가 씨도 철업디 프로듀싱을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라고 참 물어봤는데. 근데 셋이 콜라보 되면은 어. 정말 약간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제3세계 음악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세까지는 얘기도 안 나왔는데 지금. 아니 프로듀서에 저희 둘 이렇게. 아 같이 일단 네. 저 프로듀싱 해볼 생각은. 아, 저 아, 해드릴 수 있어요. 오빠 근데 아. 현대무용 해야 돼요. 아 영철 형한테 어울리는 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 네. 저는 그거 할게요. 나는 클로즈 마이 아이즈는 약간 좀 닫고 네. 눈 감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저는 오픈 마이 아이즈. 오 좋아요. 오픈 마이 아이즈 당당 다라당. 그 대신 눈을 감지 않아야 돼 끝까지. 네. 감지 않기 챌린지 하실게요. 아, 네. 어 프로듀싱도 오케이고 제안은 저랑 듀엣은 어떡해요? 아 저희 계속 몇 년 좀 고민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실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약간 스페니쉬 라틴 계열로 한번 가보자고. 계속 오빠는 절 쫓아다니고 전 도망가고 말. 네. 자꾸 제주도까지 내려갔다는 설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어? 백가 씨와 재하 씨의 공통점 중 하나가 동감 얘기죠. 네. 동감 말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백가 씨는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고요. 재하 씨는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서쪽에 있는 큰 섬이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 무료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 뽑아서 파스텔 침낭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재하 씨의 너를 축하해 노래 듣고 4부 더 재밌게 이어갈게요. 여러분 Stay tuned don't go anywhere. 유난히도 힘든 날엔 긴 밤을 스치죠. 고단했던 그대 마음이 편히 쉬었으면 무겁기만 했던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게 잠시라도 그댈 위해서 힘이 되고 싶어요. 아침에 Power FM 어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차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그럼 코요테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 부하걸의 멤버이면서 솔로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두 분이에요. 백가 백성현 씨, 재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하 씨의 너를 축하해드리면서 아까 3부 마무리했고요. 저 노래 듣고 노래 좋다 감상평들이 쭉쭉 있는데 읽어볼까요 우리 백가 씨가? 네, 김혜진 님께서 요즘 좀 지쳐있었는데 너를 축하해라는 가사에 눈물이 주르륵 갑자기 그 말 듣고 울컥했어요. 아이고. 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좀 노렸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노렸죠. 왜냐면 너. 친구들 들려줬을 때 저는 되게 약간 감동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고단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위로가 필요하지 우리가. 네. 이 동화님은 네, 너를 축하해 한번 듣고 반해서 재생 목록에 바로 추가했어요. 동화님 잘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동화 같은 분이에요. 네. 네, 안성준님. 안성준님, 너를 축하해 가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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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백가도 재하도 축하드려요. 앨범 대박 나즈아 나즈아. 와. 라디오를 처음 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거 무슨 컨셉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원래 이렇게 읽는 대로 읽은 건데. 대박 나즈아 이거죠. 아 대박 나즈아. 남의 라디오 와서 왜 이러신 거예요? 컨디션도 이렇게 하세요? 아 뭐 저 원래 이렇게 해요.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요?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아 진짜. 네.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컨셉 좀 들어요, 좀 그러면 좀. 이게 저희와는 좀 다른 컨셉의 결을. 예, 네, 알아서 가끔 보니까 너무 신선한 거 같아요. 갑자기 네. 경쟁 라디오예요. 나 그래요? 아니, 한 식구다는 다. 자사야, 네. 자사 라디오인데. 그분도 네. 왔었어요. 그 영국 분도 왔었어요. 저희. 피터. 그분. 같이 했어요. 네. 뭐 잘하시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라디오도 듣고 있네요. 네. 자, 그다음에 윤진희 씨. 등교 준비하던 우리 딸이 너를 축하해 나오니까 음악에 맞춰 발레를 하네요. 너무 아름다운 노래예요. 오늘 아까 진짜 안 그래도 아까 또 현대무용도 선사하셨고 네. 분위기 오늘 자체가 약간 좀 발레핏이 오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3부 끝에 퀴즈를 드렸잖아요. 네. 정답 확인할 거예요. 백가 씨가 카페를 운영하는 곳이자 재하 씨가 살고 있는 곳을 맞히는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요 재하 씨? 제주도. 제주도입니다. 정답은 다 쭉쭉 볼게요. 5457번님이 네. 정답 제주도요. 캬, 저도 저 내일 제주도 가는데 꼭 백가 씨 카페 가봐야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못 읽어요? 아, 읽어요. 네. 네. 자, 그리고 0951번님. 네, 정답 제주도. 제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제주도네요. 뭐야? 우리 아까 근데 우리 수준이 다 DJ 닮아가지고. 네, 정말 수준 알겠네요. 귀엽습니다. 네. 4057번님. 네. 정답 제주도요. 백가 씨 카페인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갔는데 오징어 먹물 리조또 너무 맛있었어요. 오징어 먹물 리조또 약간 진짜 시그니처예요? 아, 장난 아닙니다. 밥도 팔아요? 밥도 팔아요. 와, 그렇군요. 꼭 가봐야겠다. 네, 오세요. 네. 네. 제 또 별명이 또 오징어잖아요. 네. 어머. 자, 정답 소개된 분들께 파스텔 침낭 보내드리고요. 자, 두 분 다 제주도 연관이 사실 깊어요, 그죠? 네. 백가씨 그러면 아까 오징어 먹물 리조트 얘기 나왔는데 네. 그 카페를 연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6월에 열었어요. 그 나 지나가다가 누가 저기가 백가씨 갔는데 넓은 잔디 있고 그 큰 데 맞죠? 네, 맞습니다. 엄청 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손님이 많이 찾아오신다고요? 아, 그게 이제 약간 와전된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상된 금액 있잖아요. 이달 이만큼 벌겠다. 네. 근데 그거에 너무 많은 배로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와전이 된 게 아니라 실제네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막 무슨 막 되게 막 그런 것처럼 그런. 본인이 그 얘기를 먼저 해버렸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앨범 냈나 보다. 아니에요. 지금 앨범 아까 다시 저기 회사에 대표님이 내주셨어요. 네. 좀. 네. 그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픈해요? 아 몇 시 오픈해서 몇 시 클로즈예요? 모르겠는데. 며칠 내려가요 그러면 본인은? 요즘 잘 못 가요. 잘 못 가요. 바빠서. 네. 앨범 활동. 네. 아니 김건우님이 지난주 지난 여름에 제주도 백가시 운영 중인 카페를 갔었는데 백가시인 줄 알고 인사했는데 친동생 분이더라고요. 너무 닮았어요. 카페 크고 넓어요. 주변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저기 동생 이름이 뭐죠? 백광현이요. 저 인별그램 서로 팔로우하는데. 아 그래요? 네. 저 동생하고도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동생이 좀 닮았어요. 그 느낌이 있죠? 네. 비슷해요. 좀. 키고 늘씬하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 자 그러면 작년에 이제 카페를 오픈하셨고 재하 씨는 제주도에 정착한 지가 사실 우리 네. 그 크리스마스 별거 없사고 그러고 네. 내려갔으니까 맞아요. 이제 5년 정도 됐어요 벌써. 마치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빠 때문에 질려서 내려간 거. 그치? 장난. 아니 그러니까 네네. 얘기가 네. 전혀 나랑 상관없이 간 네네. 건데. 그쵸. 한 5년 차 됐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일할 때도 서울로 오죠?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 쉬워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비행기 타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 왔다리 갔다리가 너무 신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많은 분들이 너 홍길동이냐고 어디야 그럼 서울 어디야 그럼 제주 이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도 옛날에 제주도 한번 갔는데 네. 그 와인바라고 갔는데 네. 재하 씨 아는 친구분이 오셨는데 네. 재하가 전화해서 오빠 제주도지에서 마치 나도 재하 몰래 제주도 온 것 같아가지고 오빠 네. 반대예요. 아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오빠 친구들이 저를 봐가지고 아 그랬나? 오빠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얘기 뭐야? 기억이 맞네. 이상하게 이런 게 와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왜곡이고 와전이에요. 네네네. 아니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얘기를 이상하게 했어요. 그랬네. 네. 자 그러면 6209번님이 네. 제주에서 사는 게 버킷리스트인데 오 제주 살기 장단점이 궁금해요. 그리고 백가시 카페에서 재현이 콘서트 하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일단 하나씩 물어보죠. 제주 살기 장단점 짧게 하나씩 얘기해 준다면 장점 저 안 사는데요? 그러면 저기 탈락. 네. 장점 솔직히 단점이 없어요 저는. 아, 그렇군요. 억지로 막 짠해서 보면 뭐 얘기해봤었을 때는 뭐 배달 음식이 좀 많이 없다 이 정도인데 사실 그것도 전 좋아요. 왜냐면 그치, 그치. 자동 다이어트 돼가지고 서울에선 계속 살이 쪄요. 그럼 제가 하나 굳이 꼽는다면 날씨. 아 날씨 저 좋아요. 저도 막 변덕스럽잖아요 사람이. 날씨까지 그렇구나. 변덕스러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나는 제주도 3박 4일이 사실 제일 길게 있었는데 네. 아니 그냥 맑은 날이 또 없어요. 하루를 맑았다가 다음날 비 오고 날씨가 있고 왔다 갔다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통으로 좋을 때는 또 통으로 막 좋아서 신나요 막. 야 장점밖에 없는 게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백가시는 왔다 갔다 일하는 거니까 네. 콘서트 어때요? 백가시 카페 콘서트 장소 대관이 되나 혹시? 재하 씨요? 네. 하세요. 네. 오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몇 석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아 실내에서 하면은 한 2, 300석 되고요. 야외에서 하면은 한 몇천 명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부자 사람이네요. 완전. 아니 그냥 좀 넓으니까. 와. 다음에 저희들 철판 거기서 공개 방송 한번 하면 안 돼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컬트 먼저 하고요. 아 컬트 먼저 하고 이렇게 할게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와르르르. 네 알겠습니다. 오빠 저희 집 앞마당에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터세 그래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모든 게 다 와전이었습니다. 터세 네. 전혀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콘서트 네. 한다라면 대관은 뭐 당연하죠. 철판도 무조건이죠. 그럼요. 그럼 콘서트 얘기 나온 김에 재하 씨가 콘서트를 하시죠. 맞아요. 언제예요? 3월 1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어디세요? 홍대 소극장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하고요. 하루 하는 거예요 딱? 네 딱 하루예요. 알겠습니다. 3월 10일 여러분 네네네. 검색해가지고 재하 콘서트도 많이 가주시고 많이 와주세요. 뭐 게스트가 좀 있나요?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요? 게스트는 정엽 오빠 부하솔의 정엽 오빠 오시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서울릿이라는 재즈밴드랑 콜라보 콘서트인데 너무나도 연주 실력이 출중한 그런 분들이라서 오시면 너무 이렇게 귀호강하지 않을까. 그 재하 씨 그 네. 뭐죠? 인별그램이랑 그 톡톡 네네. 거기에 나오는 그 분 있잖아요. 네. 남자분. 그분이에요? 아니에요. 아 그분은 아니고? 그분 못지않게 캐릭터들이 굉장히 강한 분이시고요. 굉장히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약간 세션을 해오시다가 신인 그 서울 그 재즈 밴드로 이렇게 좋아요. 3월 10일입니다, 여러분. 홍대 소극장 재학 콘서트 검색 많이 해주시고 자 이제 이쯤에서 또 우리 백승희 씨 노래도 들어봐야죠. 아까 Close My Eyes는 우리가 살짝 들어봤으니까 네. 다른 타이틀곡인 바람이 달빛이 이거 들어봐도 될까요? 네. 자 이게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씨, 네. 너무 좋아. 그리고 가수 천단비 씨가 참여해주신 곡이죠. 네. 자 노래 듣는 동안에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들 여러분 문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와 이선호님이 진짜 음악 완전 고퀄 느낌 우와. 이거 된다 하셨고 달빛 바람이 달빛이 그렇죠. 네. 성두영님이 이 노래 사극 느낌 나고 너무 좋아요. 노래 바로 저장했습니다. 사극 느낌 달빛이 이렇게 밝은데 대체 뭐들 하신단 말입니까? 뭐야?
박혜진님은 깜짝이야. 이거 완전 OST 각이 그래. 나 너무 좋아요. 약간 사극 바람이 달빛이 구름이 그게 났으면 되게 멋있어. 딱 그 느낌이야. 아, 진짜요? 있네요 네. 진짜. 아 네. 자 고맙습니다. 8시 44분 59초 8시 45분이 됐네요. 너를 축하해. 자 이제 코너 속의 코너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분이 요거 잘 통할지 아닐지 알아볼 코너인데요. 우리 서로 통할까? 제가 밸런스 질문을 드릴 거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두 분이 같은 대답을 한 질문 개수 곱하기 5를 해서 철가루들에게 이중 피드 샤워기를 드릴게요. 다섯 문제 다 맞추면 5, 25가 되겠네요. 자, 많이 많이 맞춰주세요. 질문 나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시 그룹 멤버가 된다면 되고 싶은 위치는 첫째 대 막내. 첫째 막내. 하나, 둘, 셋. 막내. 어, 좋아. 꼭 하룻밤을 자야 한다면 귀신 많은 곳에서 자기 대 벌레 많은 곳에서 자기. 어, 귀신 벌레 주세요. 귀신 벌레. 하나, 둘, 셋. 벌레. 아, 나뉘었어. 자, 세 번째. 사진 찍을 때 선호하는 얼굴 각도는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왼쪽. 어, 좋아. 평생 하나의 머리 길이로 살아야 한다면 긴 머리 대 짧은 머리. 하나, 둘, 셋. 긴 짧은 머리. 아, 하나를 선택한다면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데 앉아도 피곤하지 않음. 하나, 둘, 셋. 앉아도 피곤하지 않음. 어, 요거 맞췄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개 나왔죠? 세 개요. 세 개를 맞았네요, 진짜. 자, 그러면 두 분이 세 개를 맞으니까 같은 대답을 여기에 곱하기 3, 5, 5를 하니까 15분에게 이중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 일단 보자. 그러면 멤버가 된다면 다 막내라고 했어요. 네. 이거는 약간 느낌 좀 오는 게 리더가 좀 힘들어요? 전 리더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 안 해봐서 모르고? 네. 리더 정말 제안은. 힘들죠. 리더죠?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막내인가요, 그러면? 네, 제가 막내죠. 어, 막내가 편해요? 아, 신지랑 저 동갑인데 제가 이제 막내니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막내인데. 근데 뭐 신지가 항상 누나 같아가지고. 네, 그냥 저는 그냥 신지가 잘 해주는 대로 가는 게 좋아요. 신지한테 대들어본 적은 있어요? 나 너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아, 아니요, 없죠. 한 번도 없고요. 네. 네. 아직도 4대3대3이죠. 4-3-3입니다. 네. 네. 어. 근데 이제 꼭 하룻밤을 자야 한다면 귀신 많은 걸 자기 대 벌레 많은 걸 자기. 이거 좀 나뉘긴 했는데 네. 와 진짜 이거는 난 못 고를 것 같은데. 아니 귀신이 없으니까. 저 귀신 봤어요. 아이 귀신이 어디 있어. 아 이게 또 나뉘는구나. 무서워요. 어떻게 봤는데. 얼마 전에도 봤어요. 도깨비. 아 뭐 그런 거 약간 도깨비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 김수 작가 도깨비 보는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약간 좀 진짜 약간 가위 눌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귀신 봐가지고 어떻게 생겼는데 방망이 들고 있는 그 사람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약간 느낌이 도깨비라는 거지 진짜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화려하게 생긴 귀신이었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쿠션으로 내리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정신 차렸죠. 오, 아니 그 또 귀신을 또 봤다고 하니까 근데 네. 벌레는 괜찮아요? 아 제안은 벌레는? 벌레도 너무 싫지만 그치. 아 근데요 귀신 많은 곳에서 자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한번 봐서 네. 오, 자 귀신 벌레 나뉘었고 네? 사진 찍을 때 선호하는 얼굴은 다 왼쪽인데 왼쪽이면 요게 이제 잘 나와요? 아니 저는 그냥 사실 없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도 그 각도가 좀 있지 않나요? 왼쪽 오른쪽 저는 왼쪽이 확연히 잘 나와요. 아, 왜 셀카 찍으면 딱 자기 각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죠? 네. 네, 왼쪽이고 자 그리고 재하씨가 사실 화보 촬영 좀 많이 하셨죠 그죠? 네. 주로 어떤 포즈예요? 그날그날 다른데 좀 대체적으로 좀 시크한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렇죠. 백가시가 사진작가 직업도 갖고 있잖아요. 네. 0313번님이 너구땡 라면 조리의 사진으로 유명한 백가님. 네. 백가님도 휴대폰 사진 찍을 때 필터 쓰시나요? 전 절대 안 쓰세요. 필터 어플을 갖고 있진 않았고요. 와, 이게 진정한 사진작가다. 아니, 뭔가 왜곡되는 걸 안 좋아해서 오. 왜곡되는 거 본인 안 좋아하시지만 본인은 와전은 좋아하시고 아, 그건 아닌데 네. 네 아무튼 그냥 저는 그냥 어플을 안 씁니다. 오, 아, 멋있다. 어플 안 쓴대요. 네. 그러면 우리 구구렘님은 최강 동안 재하언니 셀카 잘 찍는 비결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셨는데요. 저는 사실 셀카를 잘 찍진 않는데 그래도 실물보단 좀 낫게는 나오는 것 같아서 필터를 쓰나요? 저 살짝 씁니다. 오, 살짝 아주 기본 쓰고. 정도만. 기본 정도만. 무조건 조명 좋은 데서 찍으면 무조건 잘 나와요. 그게 꿀팁이에요? 네. 그리고 한 번 찍으면 안 되고 여러 번 찍어야 되죠? 저는 한 다섯 번 안에 딱 끝내요. 그래, 너무 많이 찍는다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때요? 사진 작가님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셀카를 찍으면 왜 못생긴 게 나올까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가 막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못생겨서 그런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생김새다. 잘생기고 이쁘신 분들은 어떻게 찍어도 이쁘게 잘 나온다. 우리는 생긴 거에 만족하고 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내가 몇 가지 얘기 또 도와주고 싶은 게 네. 나는 이 댓글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게 네. 제가 의외로 옷 잘 입는다고 네. 이렇게 네. 좀 사진 블로그에 많이 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알죠. 아니 진짜 어떤 분이 제 사진을 10개 인벽을 어떻게 모은 줄 아세요? 어떻게요? 제 턱만 살짝 나오게 하고 누가 봐도 난데 네. 10개 옷을 쫙 했는데 누가 봐도 옷을 너무 잘 입었어. 네. 다 댓글에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근데 옷 진짜 잘 입었다 했더니 네. 김영철 같지 않아요? 김영철 같지 않아요? 했더니 어떤 분이 아 그러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나도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네 왜 얘기를 안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잘 멋있어요. 네. 네. 이걸 어떻게 정리해? 오빠만의 멋이 있죠. 네. 내가 괜한 얘기를 했어. 네. 바람이 달빛이 괜히 있어. 네. 자 그리고 이하나님이 성현 씨 어떤 부캐가 마음에 드나요? 성현 씨 사진 작가 가수 딱 세 개 나왔습니다. 어떨까? 이제는 성현 씨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수랑 사진 작가는 많이 알려졌는데 성현 씨를 좀 부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빽가라 불리는 것보다 이제 오늘도 백성현 씨라고 많이 하잖아요. 백성현 네. 씨가 낫죠? 아니요. 그러면 빽가도 좋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앨범이 나왔으니까 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이번 활동만 백성현 씨랑 활동하고 네. 싶다. 네. 오. 우리 재하는 맞다. 이름이 본명이 김효진이요. 효진이. 효진 씨예요. 효진 씨도 잘 어울리시네요.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바꾸고 싶지 않았는데. 나르샤도 박효진, 저도 김효진. 아. 이러니까 공평하게 둘 다 바꿔라 회사에서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꿨어요. 아. 근데 박효, 김효 이렇게 해도 네.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박진, 김진. 그래서 이런. 투효 이랬었어요. 투효. 제가 투효. 큰 효진, 나르샤가 늦게 달았으니까 작은 효진 이랬었는데 바뀌었죠. 중간에 죄송한데 박진, 김진은 진짜 별론 것 같아요. 그래요? 제 평점은 0점. 네. 저도 사실 그, 박진 네. 김진이 뭐예요? 김진 사람 이름도 있는데. 아 뭐 이게 뭐 지금 뭐 그 중요한 얘긴가요? 되게 중요해 우리는. 아, 그래요? 컬트라고 좀 다르죠. 텃세들 그만 부려요. 네. 진짜. 텃세 전문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컬트쇼 게스트 고정 게스트 텃세 분이 웃기겠다. 제가 그 태균한테 혼나고. 저 그때 영국 분 오셨을 때 잘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분 이게 다 인성 차이예요 그냥. 인성 논란. 아니야 백가시랑 친해가지고 지금 그런 네. 거고. 그러면 9800번님은 캠핑 좋아하는 백가시 벌레는 괜찮나요? 캠핑하고 싶은데 벌레 적응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벌레 적응하는 법이 어딨어요. 벌레 그냥 살충제로 많이 뿌리셔서 네. 탈취하고 네, 저는 그 망사로 된 옷 있잖아요. 양봉 옷 있잖아요. 여름엔 네. 그런 것도 입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 벌레 적응하는 법은 사실 없죠. 근데 제품 너무 좋은 거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요새? 네. 그리고 야외 오래 있다 보면 제주 오래 살다 보니까 벌레들이 피해가요. 이게 그런 거랑 진짜 산 속에 들어가서 산 모기 산벌레 만나는 걸 많이 차원이 달라요. 걔네들은 진짜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달려들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밤에 불 켜면은 별의별 나방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양봉옷 입으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아니 저는 그럴 때도 있는데 그냥 그럴 때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을 때. 네. 캠퍼들도 여름엔 안 가요. 그러니까 이기는 법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못 이기죠. 그렇죠. 네. 김건호님이 재하 씨 제주도 숨은 명소 추천 좀 해주세요. 여기는 꼭 가봐야 하는 거 딱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딱 하나만. 딱 하나요? 그냥 저희 집 근처 오름 진짜 좋은데 이름이 몇 번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인별그램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허점이 너무 많은 두 분과 함께 하는 거 너무 재밌다. 네. 벌레 적응하는 법 알려주세요. 없어. 제주도 명소 오름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문자 보내신 분들 출근하면서 뭐 이런 답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귀엽지 않나요? 귀여웠어요. 자 문자 쭉 소개되신 분들 선물 챙겨드리고요. 자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 할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광고도 걸게요. 아니 지금 백광현님이 문자 주셨어요. 대학교 때 동아리였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크크크. 백가지 제아씨 너무 재미있었어요. 동생분이 진짜 보낸 거 맞나요? 근데 맞나? 그런 거 정황상은 네. 아닌 것 같죠. 이름이 맞다면 맞는 건데. 광현 씨 감사해요. 우리 인베그램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해요. 자 그리고 이분은 제가 문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우리 단골로 문자인데 김시동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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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자 한번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입꽉 깨물고 있네요. 컬투쇼 맞을 거예요. 네네. 백가영이랑 철업디랑 티키타카 하는 거 좋네요. 두 분 또 나와주세요. 네. 제아씨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컬투에서 만나요. 네. 아 0991번님이 백가씨 영춘형 캠핑에 초대했었나요? 아니요. 어머. 까였어요. 네. 네. 자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즐거웠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네, 너를 네. 축하해. 그리고 네. 바람이 달빛이 대박나시길 네.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솔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 끝인사 우리 사극톤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칠업 영철이랑 재하랑 백가는 이제 셧업 닥치시오. 아 그거구나. 에러